안녕하세요. 호우벌 민지숙입니다. 오늘은 마스크 보관 주머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쓸 일이 요새 많은데 보관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백에 넣을 때 그냥 넣기보다는 이 주머니에 넣어서 넣든가 아니면 햇빛에 말리라고 하는데 햇빛에 그냥 말릴 수 없으니까 이 주머니에 넣어서 어디에 걸어서 말려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은 공기가 잘 통하는 천이었으면 좋겠고요. 안감은 없습니다. 중간에 이 핑크색 부분에서 V자로 연결해서 바람구멍을 1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생이는 통솔을 이용하겠고요. 끈은 65cm 이상의 운동화 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사이즈는 폭은 19cm, 길이는 16cm, 시접은 1cm, 1cm고요. 세 군데 1cm입니다. 여기 밑은 골선이고요. 1.5cm, 1.5cm는 끈이 들어갈 부분입니다. 끈두 바퀴 돌려서 사용하겠습니다.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단했고요. 시접 1cm를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쪽에 있죠? 이걸 직각으로 접을 겁니다. 접은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접어 놓습니다. 직각으로 접어서 반절은 잘라낼게요. 잘라낸 다음에 접어서 여기 한번 박아주세요. 일하겠습니다. 지금 네 군데 다 꼬매져 있고요. 박음질 했고요. 시접 1cm 접고 1.5cm, 1.5cm 접어서 이 부분 박음질 하겠습니다. 통솔할 건데요. 겉에서 0.5cm 이하로 밖에서 한번 꼬매주고 안에서 1cm 그 자리에서 한번 꼬매줘서 통솔 마감하겠습니다. 안에서 1cm 라인에 박음질 한번 합니다. 박음질 다 됐고 뒤집겠습니다. 끈 넣을 건데요. 끈은 한 줄로 한 줄만 넣겠습니다. 두 줄을 넣는 게 아니고 한 줄을 두 바퀴 돌려서 넣을 거고요. 5cm로 넣겠습니다. 한 바퀴 더 돌립니다. 재사용할 때는 마스크를 햇빛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햇빛 있는 데가 이렇게 없잖아요. 그리고 넣더라도 좀 그렇고 해서 안에 넣은 채로 이렇게 어디 고리에다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입구는 열어놓고요. 그리고 만약에 입구를 닫게 되면 여기가 바람구멍이에요. 이 바람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라고 이 바람구멍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가 바람구멍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접으셨어. 묶음을 하면 여기가 바람구멍이 통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바람 통하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호우벌 민지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